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색하실 수 있지만 어색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자, 사람은 뭘로 지어졌죠? 지금 사진을 띄워준 것처럼 흙으로, 사람만큼은 또 동물과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는 흙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아파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몸을 만드시는데 왜 강철이나 보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런 티끌, 먼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동물들과도 똑같은 호흡하는 존재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우리는 참 티끌, 진토, 먼지 같은 존재죠. 또 하나, 흙은 콩 심은 데 콩을 주고 팥 심은 데 팥을 주는 것처럼 정직함, 흙은 정직함을 표현하는, 투명함을 표현해내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몸은 성령의 열매들을 표현할 것이고 그 안에 마귀의 생각들이나 마귀의 성품들이 들어오면 음란을 표현할 것이고, 이 흙이라고 지어진 우리 몸은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린 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 말고, 지난주에 그랬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취하는 그 자리에 진짜 내 모습을 보면 아, 허무하고 어떨 때는 아, 정말 티끌보다도 동물보다도 내가 정말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흙이라는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흙으로 만든 몸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원어로 뇌샤마 하임이라고 했습니다. 뇌샤마는 호흡이고 하임이라는 단어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와 생기라는 단어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혼적인 존재를 만드신 거죠. 인간에게만.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흙으로 만드시고 내펫이 하임을 넣은 것이 아니라 내펫이 호흡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를 하신 것, 존재케 하신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살아있는 존재, 사람에게만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에게만 생명,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하죠. 자기가 자기의 본능에 맞게끔 선택할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할까 말까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만큼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물들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아담은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은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도 끌고 오셨다.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지어진 존재는 내게 복종하도록 하나님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아담이 짓는 대로 이름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동물들을 아담 안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고 아담을 통해 질서를 유지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이렇게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지어진 우리 영 안에 말씀이신 생명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질서가 깨졌고 마귀의 성품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질서를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지 못하도록 되어버린 거죠. 28절에 분명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때 가보질 않았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그때 아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구나. 그걸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인간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정복과 다스리는 것은 왕권인 거예요. 왕권. 에덴의 왕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밀림의 왕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은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온 세상의 왕권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취하는 것에 다스림과 정복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그렇게 정복하고 쟁취하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짓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다스림과 정복에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담에게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또 뭐고 왜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을까? 이게 하나 다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를 지은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여자를 데려온 하와를 데려온 그 아담에게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할 만큼 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위치로 만드셨는데 지금은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정복이라는 다스림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힘 그 힘으로 가족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미 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 질서가 깨진 우리들의 실제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시간들이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질서 안으로 들어오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권, 하나님 주신 다스림과 정복을 이제는 우리 욕심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내 욕심을 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인격적인 동등함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될 일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이 아담이라는 왕권 속에서 질서 있게 잘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처음에 만들어진 질서대로 세팅된 대로 세워져 가기를 바래서 거기에 주인처럼 하나님 대리자로 아담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아담 안에 다 우리가 있어요. 아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그런 권한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테두리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동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나눠줘야 되고 어떻게 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이따가 한 번 더 의미를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세팅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되었으면 어떻게 타라 그래요? 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온전히 세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그 생명력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성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 몸은 그 말씀에 다스림 받은 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앞으로 이루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죠. 아담은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 완성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제가 원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그냥 개역개정을 보면 의미를 생각이 잘 들 수 없으니까 제가 원어를 자꾸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만물이란 단어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 왜 만물을 군대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 차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대 차바라고 단어를 썼어요. 또 한 군데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우리 길을 가로막느냐? 너희를 가로막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대장으로, 너희들을 도와주러 내가 왔다. 그럼 여기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인 거예요. 그냥 차바라는 단어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만물이라는 단어를 차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만물의 가장 정점인 인간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명령과 복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만물은 누구라고요? 군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죠. 이탈한 탈영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탈한 탈영병이 언제서부터 가장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빨리 잡히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밖으로 돌면 돌수록 벌만 더 가중되죠. 탈영을 한 군인은 빨리 잡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더라도 군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 탈영병에는 가장 안전한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 이렇게 돌아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우리 다 알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들한테 이 세상에 나오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지금 질서가 다 깨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왜 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머리로 알아야 다.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어. 내게 이렇게 문제들이 지금 뭔가 두렵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말씀 아래 있지 않아서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말씀 앞으로 오지 않죠?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오기 싫은 거잖아요. 핑계를 댈 뿐이지.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삶 속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고민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청년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하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영적인 루게릭병에 돌아가셨을 때 나는 영적인 루게릭병인 환자인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전혀. 왜? 나는 어디에 움직여지느냐? 내 쾌락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는 것에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걸 그냥 그쪽에는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아는데 안 가. 답답하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 정말 자유해요. 우리 삶에, 제 삶에 두려운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을 진짜, 내 세팅된 내 몸을 움직여졌을 때 그 다스림에 있는 평안과 그곳에서 생겨나는 내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아담을 대표로 딱 선택하시고 너 내 사랑 좀 받아줘 라고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만 요것만 먹지 말아줘.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셔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마. 요것만 먹어. 그러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사랑일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나만 섬겨줘. 이게 통제일까요? 사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통제일까요? 독재 같아요? 사랑 같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그 신에 세팅되어 있는 제사를 드리다가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만 섬겨줘. 이거 통제일까요? 사랑일까요? 다른 신 섬길 필요 없어. 나만 바라보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만 먹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니까 그것까지 주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까지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통로 자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고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유혹들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니까 오늘은 안식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짝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건데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을 통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밑에 복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꼭 통제되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갇혀진 느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갇혀져 있어요? 영원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통제 같아 보이고 이게 나를 가둬놓는 것 같아 보이고 나를 거역하도록 만든 올무 같아 보이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근데 하나님은 올무를 만들려면 다른 거 다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지 마. 그래야 올무 아니겠어요? 지나다 그냥 따먹으면 다 넘어지는 거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다 먹게 하시고 전주 땅을 다 갖게 하시고 여기 전주 안 듣기 요 본당만 요 들어오지 마. 이 정도인데 이것까지 내 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안식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2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여기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째 날까지 일을 하셨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다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쉰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일하신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과 마침의 동시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개정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본에도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그게 진짜 안식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뭘까요?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좀 퍼질러지게 쉬자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제 어우 힘들어.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자야지? 쉬어야지? 이런 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2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까지 마치실 때까지 일하시면서 안식이 동시에 생겼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죠. 누구를 고친 겁니까?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죠. 지금 베데스다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창조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일하심으로 안식을 주신 것. 내가 아버지가 하시던 것들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지금 안식일에도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뭐냐? 이 베데스다에 있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안식은 무엇을 통해서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쉼이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 7일날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구별이란 뜻도 있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와서 경험하고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20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창조 때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인간 아담을 창조한 것은 내가 일곱째 날까지 일하고 그에게 안식을 주는 이유가 뭐니? 바로 네가 저 세상에 가서 그 일을 완성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은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 이것을 안식이다라고 2절에 지금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었어요. 왜요?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온 인류가 모든 만물 군대 안에 조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를 벗어나 있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 아들이 일함으로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군대 같은 내 자녀들을 다시 안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좀 어렵죠? 어렵죠? 솔직히 얘기해 어렵죠? 그냥 안식하면 쉼이라면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쉬어져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서 누리는 것이, 형제님 자매님에서 누리는 것이 그냥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어떤 감정의 충족을 위한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주시고 싶은 안식은 이 교회 내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지. 내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 감정이 충족되고 내 육체가 충족되는 이것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행 가서 쉼을 누리고 내가 잘 먹어서 입에 좋은 만족을 느끼고 이게 쉼이 아니고 안식이 아닌 거죠. 진짜 성경에서 안식을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 너희들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됨을 지금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나머지 육체, 지금 봤죠?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됐을 때 내 몸은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된 사람으로 표현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에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다. 2장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다 마치신 일이 뭘까?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 자신도 안식이 되고 함께 누릴 인간들도 안식이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시작 때부터 누구를 죽이기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하나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혹시 어겼을 때 죄인으로 될 그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죠. 그게 지금 창조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 우리에겐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너희를 통제, 내 속 안에서 내 명령 안에 그냥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혹시 너의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다른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시 회복시킬 거야. 회복의 의미로 안식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 숨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로만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가 타락할 그 0.01%의 가능성을 두고도 누굴 죽이겠다고 지금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이라고요. 그러면서 아,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누릴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취하는 것으로만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안식이라는 정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다시 2장 3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리해 볼게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거룩은 내가 지금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탐닉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구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정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거룩된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 찬양을 계속 30시간을 부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20시간 30시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세상에 내 감정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습관된 죄 속에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뛰쳐나오세요. 뛰쳐나오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끊어내셨어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끊어내셨다고요. 왜요? 끊어내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까. 우리는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발을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온다고 거룩해질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저희 일주일 동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돌아가면 또 내 삶에 반복되는 삶에서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안식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잘라내는 일이에요. 잘라내는 일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결단해 보시기 바래요. 절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자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뭐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끊어내도요 끈질기게 우리를 끌어가요. 끈질기게 끌어가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엄청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제가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어렵고 답답하고 내가 해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끊어지지 않아요. 구별되고 싶어도 구별되지 않아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아들을 끊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만 우리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서 만물이라는 처바라는 단어 속에서 너희들 내 말씀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 말씀 안에 거할 때 정말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해볼까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 상한 자를 고치시 삼으시도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깊이 준비하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가요 주님 제 앞에 더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보면 가능하네 경배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경작하다는 땅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동안은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그냥 누리도록 하셨다가 죄를 지으니까 그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경작해야만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고생하고 힘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준비하신 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음란과 쾌락과 그곳에 절대 하나님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개인에게 비처럼 임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거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